네, 안녕하세요. 방요 여러분. 헌터 방요. 자, 여러분, 저는 수리남 깊은 정글에 현재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리남 깊은 정글에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이 바로 아마존 강입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아마존 강에서 통발을 던지면 어떨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한국에서 가져온 통발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고요. 여기 수리남이나 페루 이런 데서는요, 통발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팔지를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국 통발, 그것도 우산 통발을 가지고 안에 미끼를 넣은 다음에 한번 던져서 다음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통발 던지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통발은 한국에서 가장 가성비 좋다는 우산 통발을 가지고 왔고요. 과연 여기 뭐가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우산 통발을 펴줄 건데 바로 롯데다 저렇다. 느낌 안 좋은데요? 아, 이거 편집해줘요. 절대 하지마 성훈아, 잘리기 싫으면. 두 번째. 자, 오케이. 리허설 했어요. 펼쳐주세요. 자, 우산 통발이 진짜 좋은 게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너무 많아요. 이 정도 불 끼면 꽤 큰 것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우산 통발은 줄을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엄청 깊은데 아니면 이게 어차피 일자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멀리 플라이어그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줄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됩니다. 꽉 했어요? 세 번 내줘. 아하. 재밌는 사람이에요, 정부로. 자, 여러분, 미끼는 미리 챙겨 생선인데 비파 넣어볼까? 비파 좋다. 비파 한 마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비파, 하나는 요거를 손질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일단 허락을 맡아야 돼요. 딤, can I use that? Yes, sure. Okay, thank you. 자, 이걸 왜 허락을 맡냐면 요게 정글에 살아남는 식재료였거든요. 그래서 허락 맡은 거고.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먹고 남은 찌꺼기들이에요. 이게 헌터들이 사냥했던 동물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나눠서 한번 넣어볼게요. 아주 멋있게 잘라줘. 여기는 사심이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마체테. 나이스 굿. 비파라고 하는 청소물고기인데 엄청나게 강해요, 성질이. 자, 저 연관굴비같이 생긴 거 자를게요. 자, 이제 여기 우산통발에는 요거 들어가라. 저거에는 브루님이 개박살낸 비파. 그 다음에 요거를 골고루 나눠서 넣어줄게요. Shit the fuck. 와우. 육고기랑 물고기랑 넣었습니다. 자, 여기도 넣어줄게요. 자, 여기 바로 앞에 아마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우와, 와, 조심해, 조심해. 자, 던져주세요. 하나, 둘, 셋. 플라이어가래. 나이스. 다음 통발 제가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플라이어가래. 오, 깊은데요, 생각보다? 내일 일어나가지고 걷어보도록 할게요. 내일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하루가 흘렀습니다. 아침 7시인데요. 어제 던진 통발을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브루님 거 먼저 한번 걷어볼게요. 뭐 보여요? 기울어져 있는데요? 뭔가 건드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면 뒤로 갔거나. 자, 걷어 올립니다. 제발. 어, 뭐야, 뚫려있어, 아래. 어? 여기로 다 나갔네. 어, 뭐야? 여기 구멍 엄청 많네. 그러네. 야, 이거 뭐 들어왔었네. 아, 쉣. 이게 왜 찢어졌을까? 전기면 저거다, 이 정도면. 그 정도예요? 여기 보이잖아요. 와, 그냥 뚫어놨습니다. 비파 대가리가 걸려있어요, 저기. 비파를 먹었네? 비파가 그러니까... 원래 컸는데 지금 머리밖에 없어요. 야, 뭔가 비파 머리를 뜯고 나갔어요, 지금. 자, 이번에 제가 던진 통발 한번 걷어볼게요. 와, 브루님 살짝 봤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거 하나 있어요. 갑각류가 들어있습니다. 진짜? 진짜로. 자, 던져볼게요. 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좀 들어있는데? 자, 여러분, 배 한 마리 들어있고. 오, 나이프 피쉬. 우와, 진짜 신기하죠? 이거 봐봐. 인디언 나이프예요? 아니죠? 아니요. 자, 얘네 우선 관찰을 위해서 일단 넣어둘게요.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긴 물고기인데 모르겠어요, 뭔지는. 테트라 종류 같아요. 나이프피쉬 한 마리 더. 오, 나이프피쉬 이게 움직인 게 너무 신기해요. 저걸로 헤엄치거든요, 얘네는. 다른 거 하나 더 있다. 오, 호플로 같은 거다. 맥이 아니에요, 저거? 제 손으로 만져도 되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빠가살이 가깝습니다. 아, 따가. 진짜로? 따가워, 따가워. 옆에 이 가시 있죠? 이게 엄청 따갑네. 개 여기 있어요. 아, 이 개를 진짜. 제가 한번 꺼내볼게요. 조심해요, 물려요. 엄청 싸나워요. 오케이. 그렇지, 롱브루. 내가 생물 유튜브 1장이야. 오케이. 우와, 개인적으로 저는 갑각류를 너무 좋아해서 참개랑 박하지랑 좀 섞어놓은 것 같아요. 약간 박하지의 느낌이 있습니다. 얘도 키. 오, 개 조그만 거 또 있어. 오, 거기 있다. 오, 먹고 있네, 심지어 지금도. 미친놈이네, 너. 자, 이건 또 다른 종류의 개입니다. 얘는 좀 신기하게 특이해요. 다른 개예요? 다른 개예요. 집게가 달라요, 완전. 스팟 있죠? 갈색 스팟. 뭐 곰팡이 쓴 것 마냥 갈색 스팟이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 맞아. 오케이, 개 먹으면 되겠다. 자, 여러분, 이거를 한 번 더 던져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이따 또 한 번 더 확인해볼게요. 자, 여기 바로 아래에 떨어뜨릴게요. 플라야, 그래. 여기 놓고 잠시 후에 찾아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뭘 좀 잡았습니다. 일단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은 나이프 피쉬.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있는 게 인디언 나이프라는 녀석인데 크면요 한 4-50cm까지 커지고 빵이 엄청 커집니다. 이 넓이가 엄청 넓거든요. 그리고 인디언 나이프는 여기 스팟이 동그랗게 땅땅땅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좀 신기한 종류예요. 그리고 요 메기를 조금 보고 싶었는데, 잠깐만, 야 메기야, 걔 옆으로 숨지 마, 걔 너무 무서워.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게 생겼는데 약간 아마존이나 동남아 가면 좀 많이 볼 수 있게 생긴 그런
이름 메기 종류예요. 많이 커질 것 같긴 한데 지금 배 보니까 저희가 준 미끼를 많이 먹었네요. 배가 빵빵하잖아요. 자 그리고 요 작은 게 얘는 그렇게 사납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스팟이 곰팡이나가 저 곰팡이 말고 되게 지금 다다다 이렇게 있거든요. 먹어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 저 개. 와 진짜 너무 사나워. 자 이 개가 박하지를 좀 닮았었잖아요. 박하지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호전적으로 사나운데 얘도 똑같습니다. 엄청 사납네요. 리치네기 진짜로 개 패고 싶네. 자 이거 보세요. 얼굴만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개 귀엽게 생겼죠. 아가리가 좀 생각보다 크고 집게가 되게 얇습니다. 박하지도 집게가 얇은데 박하지는 집게로 집는 힘이 정말 세요. 그래서 새끼한테도 되도록이면 물리시면 안됩니다. 등은 약간 브라운 색깔 띄는데 집게형 없어서 딱 이렇게 보면요 약간 맹그로브 크랩을 좀 닮기도 했어요. 그리고 집게 끝에 약간 블랙팁이 들어가 있죠. 전체 계열은 브라운색이고 다리 끝에도 전부 다 진하게 블랙팁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얘는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킵 해놓을게요. 얘는 킵. 그리고 잠시 후에 와서 방금 던지 통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피터라는 분이 또 계신데 피터는 수족관 같은 거를 운영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서 한번 반응 보겠습니다. 피터 yes. I will gift for you. You have a gift for me. Yeah. This is for you. Okay. Thank you. 미적지근하네요. 미적지근해요. Do you know what is that crab? No. No. 별로 취급 안 하는 그냥 개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잠깐 두겠습니다. 와우. Thank you, brother. 와 you made this dish. Yes. 정글 그릇이에요. 와 이거를 그냥 만들어서 네. 아 이 나무를 또 꽂았네. 약간 그거네. 우리 육개장 그 컵라면 이거 커피 야 yea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더 커피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아 여러분 정글에서 커피 드셔보셨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근무 쓰고 라면 먹는 거만큼 맛있어요. 잠깐만 혹시 이거 랜디 yes brother is it Amazon water? It's Amazon water. Tastes better. It's good. Yeah, fucking good. Yeah. 역시 아마존 물이었어요. 저희 통발 그 막 이상한 찌꺼기 담았던 그 흐르는 물 퍼와가지고 커피 만든 겁니다. No, we do everything with Amazon. Yes, water. Yes. Yeah, rice, know. Food. Water ready. You want this done? Finish. Put Amazon water now. 랜디가 항상 밥을 해주는데 지금 밥을 새로 하고 있답니다. 좀만 기다리면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대요. 이게 뭐냐면 어떤 동물을 잡았는데 저도 모르는 동물이에요. 잡아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냥 밥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게요. Rice with Amazon water. Amazon water rice. Make everything stronger now. Because you strong. Yeah. Yeah, yeah. There is Amazon water. Yes. Make you stronger. 밥이 다 됐습니다. 닭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푸는구만. 자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동물인지 모르지만. 아 근데 아 어때요? 장가시? 잔뼈 많아요? 잔뼈. 이런 잔뼈들이 그냥 엄청 나오네. 아 무슨 동물이야 이거? 아마레토. 이쁘다. 아, 아. 잔뼈가 많다. 잔뼈를 바닥에 뱉으면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잘 먹겠습니다가 뭐예요? 이타다키마스. 랜디, do you know 이타다키마스? What was that? Japanese. What was that? No. Thank you for your meal. Oh, thank you. Yeah, you make for me. Okay, yes, so yes, I thank you. No problem, bro. I do it with love, you know. Yeah. Yes. With Amazon water. Yeah. After I strong. Too bad. Too bad. 조벨. 또 이건 언제 사냥한 거예요? 몰라요.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절대 챙겨온 거 아닙니다. 진짜 잡아와요 계속. 저희가 챙겨온 거는 빵이랑 물, 라면. 근데 라면도 저희가 7명인데 7개 챙겨왔는데 라면 크기가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큰 라면이 아니라 동남아 가면 있는 이만한 라면이에요. 조그만한 거. 그래서 여기는 진짜 서바이벌이에요. 진짜 자급자족. 자 여러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통발을 한 8시간 후에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질겨가지고 이에 엄청 많이 끼웁니다. 잠깐만 이거 아가리 아마존 물로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댐. I wash it Amazon water? Yes, 마, yes, 마, yes, yes, yes. Where is? 아자리아걸. 렌즈 정이냐고, 렌즈. 와, 씨. 와, 이거 색깔 보세요. 와, 그리고 생각보다 맑다. 이 정도면은 맑은 아마존 물을 퍼온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정글 한번 꼭 와보시기 바랍니다. 추천드려요. 왜? 평소 삶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대략 한 8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뭐가 잡혔는지 또 봐라.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발창! 죄송해요. 보리님이 올려볼 거예요. 제발! 느껴져요? 뭐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보자 보자 보자. 이게 낮이어가지고요 여러분. 조그마한 거 한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 봤던 거 새끼 한 마리 딱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요 통발 하나는 챙겨가가지고요 내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만 한번 챙겨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다른 포인트로 왔습니다. 자, 요 통발 하나를 또 마저 던져주도록 할게요. 브루님은 참고로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같이 못 왔습니다. 자, 여기는 약간 계곡 같은 강의 지류거든요. 근데 여기도 생물들이 좀 많이 살아서 여기 앞에 던져놓으면은 많이 올 거예요. 자, 한번 던져볼게요. 하나, 둘, 플라이어 가래. 오케이. 자,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요 나무에다가 묶어줄게요. 묶어버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잡히면은 잡아왔던 개랑 같이 추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 봐요. 라삭라삭. 락이 아프지마. 다음날 아침 7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통발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밤 풍경만 보여드렸는데 어제 통발 던진 곳이 이런 풍경입니다. 너무 멋있죠? 어제 제가 던져가지고 오늘 부리님이 한번 걷어볼게요. 어제 제가 벌써여가지고 어제 자버려가지고. 왜 아팠어 임마? 해방도였단마. 나 혼자 새벽에 얼마나 외로웠는데 던질 때. 미안. 제발 뭐 있어라. 제발. 있어요? 오, 파닥파닥하긴 하네요. 있긴 한데. 어? 뭐야? 구멍 났다. 예? 얘 지금 새어 나왔잖아요. 예, 보세요. 어, 그러네? 어. 아. 어, 누가 구멍 내고 갔어? 아니, 내 생각에 다 전기뱀장어 같아. 그런 것 같아. 여기가 전기뱀장어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안에 있는 물고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일단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도 이게 이전 포인트에서 잡은 물고기랑은 좀 다르게 생기긴 했는데, 사실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요 종류만 잡혔습니다. 너무 아쉽게도. 자, 여러분, 이대로 끝내기 너무 아쉬워가지고요. 다른 포인트로 가가지고 거기다 한 번만 더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이동. 와, 이게 약간 발리나 이런 음식점 가면요 미고랭 라면에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 알새우칩이랑 같이 먹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알새우칩을 가져오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칩을 부풀리면은 우와. What is that name? We call it 크루포. 크루포. 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뻥튀기 같죠? 간이 막 돼 있진 않아요. 되게 특이하고 따뜻하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나처럼? 따뜻하잖아요. 지금 브리님이 어제 벌에 쏘여가지고 저도 쏘였었잖아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는데 브리님도 이제 알러지 반응이 좀 일어나서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브리님이. 근데 김이 자기 다섯 번 물었다. 5 타임. 와. 찐득이. 벌이 아니라. 아. 유 스트롱맨. 알았어요. 이 형님들은 벌은 안 써야 됩니다. 벌은 애꿎은 우리 둘만 쏘였어. 제가 제일 많이 쏘였어요. 진짜 보리님이 어제 야간 탐사하는데 거기서 한 번에 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진짜 엉덩이 보여드리고 싶다. 한번 보여줘. 모자이크 안 할게. 어제 제가 빵님한테 보여주려 했는데 30방 정도. 아, 진짜 많이 물리고 너무 고생했어요. 팔도 모기가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여기가 좀 물렸나? 이게 좀 많이 들어간 건데 이 조그맣게 빨간 반점들이 전부 다 모기예요. 이런 거 브리님 이건 영상 떡상 해야겠다. 우와, 여기 다 물린 거 보세요. 저도 목이 진짜 잘 물리는데 브리님 더 물리는 것 같아요. 제... 우리 곰팡이 여러분, 제가 우리 라디 대신에 다 물리고 있습니다. 정부를 구독. 와, 진짜 너무 고생했다. 나 좀 강력한 거 한 방 보여줄게요. 뭐야? 진하죠. 엄청 진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여기도. 어, 이거 진짜 세다. 아, 아무튼 정글은 위험한 거 천지예요. 자, 여러분 통발 마지막으로 던지고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미끼를 좀 갈아줘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돼지의 내장입니다. 저희가 야생에서 잡은 돼지고요. 자, 요거를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랜디가 넣어줄 거예요. I'm gonna squeeze it like this. 현지인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Are you okay your hand? Yes, yeah, I'm gonna wash it. 예. 오늘 던질 곳은요, 이 다리 밑에 이런 강 개울이거든요. 여기는 사람들이 훔쳐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은원패를 위해서 상황을 봐주고 계십니다. There, you must hide it. 아, you know? Okay. Don't let people see it. Okay. 자, 살포시 잘 넣어주세요. 플라이어 하래. 줄을 숨겨서 묶어주도록 할게요. 이번엔 안 잡히면은 통발을 한국에서 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러고 24시간 뒤에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아주 푹 묶여줄게요. 24시간 뒤에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정확하게 24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뭐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진짜. 락이 한번 걷어봐. 자, 우선 통발이 도난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있어. 걷을 때 좀 조심해야 돼요. 나무가 많아가지고 밑에. 천천히. 저 끊어지면 안 돼. 야. 제발. 뭐 있어요? 있어. 오, 있다. 있어. 꺼내보자. 어? 왜? 난 봤어. 뭘 봤는데? 아니, 잠깐만. 아직. 여러분, 저. 오, 뭐 있어. 우와, 저거 뭐야? 울프피쉬 아니에요? 맞습니다요. 자, 저희가 먹었던 울프피쉬가 나왔습니다. 우선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손 냄새 맡아봐요. 여태까지 통발 중에 가장 큰 녀석이 들어왔어. 그렇긴 해요. 얘 일단 죽은 것 같거든요. 일단 꺼내볼게요. 죽었어요? 자, 이게 여러분 저희가 먹었던 아이마라라고 하는 그 울프피쉬의 좀 작은 녀석입니다. 이미 지금 숨을 거둔 상태인 것 같긴 한데 왜 숨을 거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있다고 합니다. 킵이에요? 킵이죠. 이거 어차피 죽었는데 뭐 먹어야죠. 뭐. 괜찮아, 내장 때문에. 안에 또 있다고요?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두 마리네. 어, 뭐야?
이거 뭐야? 나이프 핏이다. 아, 이거 저희 저번 통발에 잡았던 거랑 다른 거죠? 이거 그냥 그거네. 수리나 미꾸라지 수준이네. 어디 가도 잡히잖아요. 맞아요. 생김새도 좀 미꾸라지 같고. 얘도 죽은 거 같은데요? 네. 일단 얘도 빼놓을게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걔네 살아있는 거 봤어요, 제가. 아니, 이거 아니야? 야, 왜 뭉개졌어, 저거는? 살아있는 거 있어요. 있다. 자, 죽었어요. 얘 아니야. 살아있는 애 있어요. 어, 그래요? 이거? 어, 살아있어. 뭘까, 이게? 약간 우리나라 가시고기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저 가시고기의 넓은 버전. 왜냐면 이 가시고기도 이런 선이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둥이가 굉장히 특이해요. 주둥이가 이렇게 삐죽하게, 하고 개 삐진 것처럼 나와있거든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 요렇게 방생하도록 할게요. 저 멀리 꺼져라. 자, 여러분, 근데 여기 피터 형이 물고기를 수집을 하시거든요. 보니까 엔젤피시가 있어요. 아 진짜? 우와 개쩐다. 한 방에 이만큼 잡았어. 우와. 자,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엔젤피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열대어를 키웠던 사람들이라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그런 물고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다 수입으로 들어오지만 여기는 이제 자연에서 이런 걸 잡을 수 있다는 게 사실 너무 신기하고요. 돈을 주고 입양을 해야만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에서 잡을 수 있다는 게 사실 너무 좋은 거거든요. 수족관에서 보던 거를 실제로 떠서 잡습니다. 와 그리고 비주얼 보세요. 이게 한국에서도 분양을 하는 종류인데 이름은 까먹었거든요. 와 이거 생김새는 진짜 특이하긴 합니다. 턱주가리를 부풀려 가지고 약간 병 걸린 느낌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그 외에 잔챙이들을 저희가 통발에서 잡았던 애들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아마 다른 종류일 겁니다. 전부 다 이제 테트라라는 종류인 것 같아요. 피터가 또 펐습니다. 또 잡혀요? 우와, 뭐야? 이게 더 잘 잡혀. 우와 뭐야?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이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울프피시. 아이마라? 아이마라. 스몰라 타입. 아. 말라바리쿠스. 말라바리쿠스. 이건 뭐예요? I'm not sure. 아무튼 시크릿 종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바다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약간 뱅에돔 새끼 느낌으로 생기기도 해. 했고 확실히 시클리드 종류긴 하네요. 근데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잡힌다고? 아니 그니까. 와 신기하다. 자 여러분 울프피쉬가 얼마나 싸납냐면요 여기 물고 있어요. 빼려고 했는데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손 같은 거를 그냥 물 수 있습니다. 야 이건 또 다른 종류라고 합니다. 작은 울프피쉬라고 해요. 근데 지금 얘도 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런데 뜰채 같은 거를 그냥 물어버리더라고요. Peter, is it Aymara? No, this is other type. 아 이것도 아이마라가 아니래요. 아이마라 특징이 있는데? 근데 다른 타입이라고 하네요. Family like but not. 비슷한데 약간 다른. 다. 아. I don't know the Latin name. 자 이번에는 브루님이 한번 잡아보시라고 합니다. You go down. Okay. And you go up. 형 나도 알아. 브루님이 틀채질을 한번 해보신대요. 피터보다 많이 잡아야 저희 자존심 삽니다. 있어요? 에헤. 어 뭐 있어요? 아무도 nothing. 뭐야? Nothing. 피터 좋아하는 거 봐. 밑에를 그냥 한번 오 큰 거 있었다. 나무 밑으로 한번 푹 퍼야 되나? 피터는 되게 빠르게 붕 푸고 올리더라고요. 자 과연 에헤. 여기 뭐야 그냥 애초에. 와. 다른 거 하나 잡았어요. 아이고 이거 통발에 방금 들어왔던 애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Yes, you pull in fast.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번에 제가 도전해 볼게요. 깊게 잘 안 되죠? 와 왜 벌써 잡혔어? 엄청 많이 잡히고 우와 여기 잔챙이들이 엄청 많네요. 이거 보기에 쉬워 보였죠? 오 좋아 또 잡혔어요? 새로운 종 하나 봤었는데 이거 여기 새로운 종이죠? 구라예요. 통발에 잡혔던 거예요. 자 방생해줄게요. 자 여러분 건너편으로 넘어왔는데 이거 박쥐입니다. 박쥐. 우와 피싱 배트라고 해가지고 얘들이 아마존에 사는 애들인데 여기 물고기들 잡아먹어서 피싱 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와 여기 포인트 좋아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뜰채질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잡아줘. 질 수 없다. 들어왔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거 똑같은 거 같은데 그냥? 아니요 다른 애네. 와 엄청 발딱인다. 오 희한하게 생겼어요. 입이 아래쪽으로 연어처럼 삐져나와 있어요. 여기 뭐 좋은 거 나오겠다. 여기 탕거리 나오겠어. 라기 화이팅. 한국 생물 유튜브 위험을 보여 줘. Not a good fisherman. 오 여기 많아. 그렇지. No. 있어요 이게? 다 똑같은 애들. 와 얘는 입도 좀 신기하게 생기기도 했고 약간 은어 같기도 하고 입이 신기합니다. 다 방생해 줄게요. Peter, show me. 피터는 여기가 홈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오 빨라, 되게 빨라. 도망가기 전에 something. Of course. 오
와. NJPC. NJPC를 진짜 잘 잡네. 자, 여러분 지금 또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데 이미 길이 나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로 가니 피터? 여기요? 이 수풀에? 수풀을 그냥 조지네. Some fish. 작은 물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여기는 제가 봤을 때 큰 고기는 메기류 아니면 살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작은 고기들 위주로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가 좀 큰 강인데 피터가 작은 둔벙에 사다가 이 큰 강으로 내려와서 이 다리 밑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조금 큰 물고기 잡았다는데 잡아오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뭐 잡아왔는데 메기 잡았습니다. 우와 씨. Peter, can I eat? Yeah. Oh, thank you so much. What is name? Not sure about the Latin name. The big one is bottom monkey we call it in Suriname. Bottom monkey. 우와. It's a little bit skinny but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우와, 진짜 이게 흰색 라인 보세요, 여러분. 너무 예쁘고 너무 신기하고 얼굴은 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숭어 같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자, 요거까지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eter, thank you. 자, 여러분 이제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랑요. 아까 잡은 울프피 조그만 건 안 먹고 이 캐피쉬를 한번 먹어볼 건데. 와. 일단 기절을 시켜. 머리가 엄청 딱딱해요. Yeah. 이게 머리가 돌입니다. 오늘의 요리사는 랜디. Yes, bro. I'm hungry. I have to kill it. Okay. 자, 이제 요거를 그냥 옆에 아마존 강물에 그냥 손질할 겁니다. 자, 이 메기는 비늘이 없는 것 같고 여기 옆에 있는 이 지느러미가 굉장히 딱딱해요. 약간 어떻게 보면 메기의 좀 특징인 것 같은데 빠가살이랑 비슷하고 이 위에 이게 대박입니다. 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끝에 날카로운 거 보이시죠? 이게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아마존 강에 있는 메기들을 잡을 때 함부로 잡으시면 안 되고 무조건 조심히 잡으셔야 돼요. 물론 잡을 일이 없으시겠지만요. 그리고 배를 갈라주고 안에 손질을 할 건데 지금 보시면요 내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건데. Did you eat? Yeah. Oh yes. Yes, sweet fish. 아, sweet fish. 랜디는 야생에 있는 거를 거의 다 먹어봤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먹어봤다고 합니다. 야, 이 메기의 맛이 굉장히 궁금한 게 제가 인도네시아 있을 때 메기를 잡아서 먹었었는데 우리나라 메기보다 훨씬 더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 아마존의 메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마존 메기는 처음 먹어봐요. 그래서 너무 기대됩니다. You're gonna cut that in half, eh? Yes, yes. Which one you want? You want the tail or the head? I think tail more okay, strong. Tail. No problem. This is for you. Yes. And this is for me. Yes, yes. Good. Do you want the tail? Because you are not married. No problem. It's okay? Yes, it's okay. Yeah. If you want to tell me. No, I'm happy with the head. Suriname people love head. Oh, really? Yeah. That's good. 여기서는 이제 저희 야생이기 때문에 바로 불을 지피는데 그냥 이렇게 지핍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수리남 정글은 불이 안 난다고 합니다. 딤, 수리남 정글 no fire? No. Why? Always wet. 아, 습기가 엄청 나거든요. 저도 지금 여기서 촬영을 하는데 땀이 줄줄 나는 게 뭐냐면은 항상 습해요. 그래서 수리남은 이렇게 불 피우고 가면요 불이 그냥 꺼집니다. 그래서 불이 절대로 안 난다고 해요. You know what we say fang in Dutch? Fang is when I throw something for you catch. Fang, catch. Fang, catch? Yes. So my name is Hunter Catch. Yes. Yes. 어디 보면 제가 잡는 거를 하니까 이게 또 들어맞으니까 신기합니다. 자, 이제 손질을 야생에 살다 보니까 다 할 줄 알아요. 와우, 나이스. 과연 아가미를 제거를 하는지. 이야, you very nice. 이거 손질하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Did you eat too? Yeah. What you did not eat? Human, I did not eat. Cats, dog. 고양이 개는 안 먹었답니다. 다행이네요. 자, 요 조그마한 쫄창 개 같은 애 있죠? 얘도 똑같이 손질을 해주도록 할게요. Because of you. Yes. I eat the pipa spider scorpion. 그래도 저 덕분에 처음 먹어보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뭔가 뿌듯하네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수리남 정글 세트입니다. 자, 여기에 역시나 무조건 들어가는 치킨 스톡을 발라주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비벼줍니다. 이야, 이게 낭만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후라이팬을 올리고 자, 이제 기름을 부어줄 건데. On. Yes, good. 정글에서 저희가 언제 이렇게 진짜 해보겠어요. 여기 있는 동안 진짜 원없이 진짜 너무 낭만적이거든요. 뭘 하든. 그래서 진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좀 보시고 힐링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I also have something for you here. Look, what? A grasshopper. Fuck it! 자, 이게 다 지금 끓여졌다고 하거든요. 와, 너무 좋아. 저 같은 경우는 다 때려놓고 같이 하는데 랜디는 여기 진심이기 때문에 저게 따로 놓습니다. 근데 이 큰 개는 아스타찬틴이 없나 봐요, 여러분. 보면요 지금 전혀 빨개지지 않아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다 익혔어. 와, 진짜 빨리 익힌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닥에면은 조금 덜 익혀도 그러려 하겠는데 이게 민물개잖아요. 괜찮겠죠. 자연이니까 주는 대로 쳐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 와우, 메인 디쉬. Another grasshopper. 우와 미쳤다.
우와 미쳤죠 여러분. 너무 낭만이에요. 와 진짜 대박이죠. 너무 좋죠. 인도네시아나 이런 정글 가도 항상 이런 식으로 이파리를 그릇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큰 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없는데 또 이런 정글에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엄청난 묘미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아 집에 가기 싫다. 은혜야 미안해. 나 예상보다 늦을 수도 있어. 쏘리. 와 진짜 너무 맛있게 익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 옆에 지금 굉장히 징그러운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요 개미입니다. Can you eat? Yeah, yeah, you can take and eat. 다 먹으면 돼. Taste. Taste. 다 먹습니다. 다 먹어요 랜디. 자 여러분 다 됐습니다. 와 머리가 진짜 살이 많아 보여요. 예. A little bit longer, yes? 자, 이게 저를 위해서 호의를 베풀어서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수리한 사람은 머리를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배려 같습니다. 이게 수리남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배려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컨텐츠들 나오고 너무 재밌게 촬영을 잘 하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한국에 한번 오신다고 해요. 그때 제가 브이로그식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해드릴 수 있는 건 진짜 다 해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브이로그로 촬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이런 추억을 회상시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자 미쳤죠 여러분 비주얼. 자 여러분 요거 이제 바로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m, what do you want to eat? Choice first. 와우 와우 yes yes good. 게를 한번 드셔보신다고 하거든요. 추 추베르. 추베르. 굿. 굿. Yes. 오 랜디 유. 추베르. 레츠 굿 브로. 레츠 굿. 저는 요거 작은 거 한번 먹어볼게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너무 맛있는데? 아니 진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치킨 스톡이 너무 반칙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저희가 지금 너무 많이 굶었어요. 지금 이거 잡고 하느라고 진짜 식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아 랜드는 집게도 먹는구나. 이 집게가 두꺼워서 집게 안에 살이 있대요. Tell you bro, I'm hungry. In jungle, always hungry. 와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저 이거 다리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요. Yes, crunchy. It's crunchy, crunchy. Crunchy. Yes, yes. 먹어볼게요. 초베르. 굿. Good. That's good. Not hard. No.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과자 같아요, 과자. 찔려서 아프더라고요. Okay, let's go eat. 와, 살바라. 추베르. 너무 고맙다 해주는 게. Good. That's good. That's good. 추베르. Yes, it's also yeah. good. Yeah, also good. 이게 이렇게 추베르비거든. 추베르. It's different. Okay, you try i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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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자, 저 요 꼬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추베르. 와, fucking delicious. Yes, bro. Yes, bro. Yes, bro. 와, 진짜 맛있어요. 와. Good fish. You are really good yeah, fish. Yeah, yeah. 인도네시아 메기 먹어봤고 이 수리남 메기 지금 먹어보는데 한국 메기가 제일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와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정글빨이 아니에요. 지금 정글이 아니어도 이거는 맛있을 맛이에요. Fucking taste. Yes, man. Yes, bro. You eat the fish like you don't eat for days. 방금 하신 말 솔직히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그냥 웃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마존 강에서 통발에 던져가지고 잡히는 거를 먹어봤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가 배고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편도 있고 다다음 편도 있을 예정이에요. 못 잡으면은 그 영상은 날아가겠지만요. 최대한 한번 잡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터 방뇨. Thank you.